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경찰 10대 학생 2명 검거 오리 죽인 혐의. 경찰이 10대 학생 2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서울 도봉구 방학천에서 돌을 던져 오리를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모매체에서는 23일 이른바 방학천 오리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돌을 던져 방학천에 살던 오리들을 죽인 10대 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대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형제 사이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 13일과 16일 도봉구 방학천에 있는 오리들에게 돌을 던져 죽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오리에게 돌을 던지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방학천 인근에 붙였고 CCTV 영상 등을 확인하며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도봉구 주거지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 때문에 범행했다라고 진술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